디 ASMR. 안녕하세요, 여러분. 압도적으로 거의 한 70% 가까이 차지해서 이번 영상은 3D요 뒷청소 영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한 70% 가량 한복을 이렇게 입었는데, 다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저도 오랜만에 길게 쉬는 연휴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주말 끼고 거의 5일가량? 근데 금요일날도 회사에서 일찍 끝나줘서 집에 빨리 왔어요. 일찍 끝나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모여서 밥 먹는 정도 하기로 해서 내년 설에는 저희 집에서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굉장히 해방된 기분입니다. 아마 대부분 고향 가시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계실 텐데, 날씨도 요새 너무 좋고 해서 쉬시는 분들은 나들이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밖에 이제 잘 안 나가는데 시간이 생기니까 다니기 정말 좋은 날씨예요. 햇빛도 되게 따사롭고 바람도 시원하고 오히려 건물 안이
집에 오다가 제가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액정을 떨궈서 액정이 와장창 깨져버린 거예요. 깨지니까 뭔가 마음도 산산조각 난 것처럼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산지 2년이 이제 넘어서 리퍼도 안 되고 하니까 어떡할까 하다가 어제가 기종이 아이폰 7 플러스인데 고민하다가 원래 추석 연휴 끝나고 고치려고 했는데 다행히 여는 곳이 있어서 가서 이제 수리를 했는데 한 15분도 안 돼서 바로 액정 수리가 되더라고요. 진짜 금방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생각 때문에 어제 손가락을 이제 유리가루가 나와서 손가락을 베었는데 빨리 교체를 한 거거든요. 아, 역시 핸드폰은 케이스를 꼭 씌워야 되는 것 같아요. 케이스가 깨져갖고 케이스를 이제 다시 살라고 해놨는데 그 사이를 못 찾고 떨궈서 어정쩡자 깨져버려. 아이폰을 안 쓰고 싶기도 한데 이게 인터페이스에 너무 적응이 돼서 바꾸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것도 너무 값이 비싸서 지금 있는 핸드폰 내년까지는 써야 될 것 같아요. 핸드폰 한번 쓰시면 얼마나 쓰세요? 게다가 저는 이제 통신사 요금이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저는 전화를 잘 안 하거든요. 거의 핸드폰이 게임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그랑 가장 제일 저렴한 요금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합쳐서 한 3만원에서 3만5천원 나오는데 그래서 통신사 약정을 걸지 않았거든요. 물론 처음에 살 때는 굉장히 비싸죠. 근데 약정을 걸지 않으니까 좋기는 하더라고요. 뭔가 요금이 덜 나가는 느낌? 그래서 다음번에 아이폰 살 때는 약정을 안 거니까 보험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뭐 아이폰 케어 플러스? 그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 구매할 때는 아이폰 케어 플러스를 꼭 사려고요. 저는 보험이 없으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정책이 옛날하고 다르게 이제 제가 깨먹은 거 기스라든가 아니면 액정 나간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리퍼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내면 해주는데 그냥 아이폰 케어 가입하면은 리퍼가 내가 주체 과실로 망가뜨렸을 때는 리퍼가 힘드니까 공짜 리퍼가 수리해서 액정 가는데만 10만, 15만 안 나왔고 안 그래도 추석 연휴에는 부모님 용돈 드려야 되는데 마음도 와닿지 않고 돈도 가장 착해졌어요. 뭐랄까 이번 년 액땜했다고 생각 많이들 해주셨는데 물론 3D오가 압도적으로 많긴 한데 다른 이즈바이크들도 귀청소 영상 올릴 테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아무래도 직장인이라 보니까 일주일에 최대로 만들 수 있는 영상이 두 개 정도밖에 안 돼요. 편집 시간하고 그런 거 다 빼서. 그래서 좀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공을 좀 많이 들였는데 조회수가 덜 나와서 너무 가슴이 아플 거예요. 뭐 그러려니 하고는 있는데 항상 좀 뭐랄까 공들인 영상들은 조금 조회수가 떨어져요. 전에 이제 제사 지낼 때는 명절 연휴 되면은 음식도 많고 전 부치면서 막 먹기도 하고 하니까 명절만 되면 한 2kg 정도 찌는 것 같고 그리고 친척들이 있으면 또 안 먹기도 그렇고 또 술도 한 잔씩 하잖아요.
살찔 일이 없어요. 전도 안 하고 먹을 일도 없고 하니까. 어, 그리고 이번 오늘 나가서 느낀 건데 이제 명절에 다들 많이 안 내려가시는 것 같긴 해요. 제가 홍대랑 이태원 갔다 왔는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전에는 한 명절 전날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홍대는 다 외국인 분들이고 맛집들도 많이 사라지고 상수나 연남동 쪽으로 이제 다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나마 번화가가 홍대가 가까워 했는데 아, 많이 변해갖고 이제 좀 안타까워요. 옛날에는 진짜 재밌었는데 맛집도 많고 뭐 이것저것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 땅값도 비싸지고 거의 이제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대기업들 아니면 옷가게들 그냥 큰 옷가게들만 많이 생기고 작은 곳들은 다 없어졌더라고요. 맨날 히키코모리처럼 집에서만 있는 오랜만에 나가서 그런가. 이제는 조금 큰 면봉으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댓글 중에 이제 약간 면봉을 풀어지게 해서 해달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서 이번에는 면봉 끝을 조금 풀어서 할게요. 진성 목소리도 굉장히 저음이라서 막 하이톤이 아니라서
보면 남자 목소리도 끝나고 되죠. 제가 트위치에서 게임 방송을 하는데 이제 게임할 때는 이제 뭐랄까 조금 과열돼 있는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거칠기도 하고요. 여기는 이제 조용조용한 영상을 만들고 조금 여자여자한 거를 많이 하니까 혹시나 오셔서 실망하고 가시진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게 많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도 제가 옷은 굉장히 여성스럽게 입는데 정작 성격이 굉장히 떨떨해서 게임도 좀 하드한 게임 안 좋아하니까 제가 조금 단순한 게임이랑 조금 그런 거 카트라이더 이런 게임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취향도 안 맞고 그래서 옛날부터 FPS도 굉장히 좋아하고 RPG류도 좋아해서 하드한 게임 하는 편이에요. 게임 방송 보러 오실 때는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구나 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랑 완전 다른 느낌이라서 궁금해서 오시면 안 되고 실망하시고 가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오지 마세요. 일요일날 한 번씩 할 때 요즘은 원래 몬스터를 하다가 몬스터가 이제 풀스펀도 하고 하니까 조금 질리는 게 살짝 있지 않아요. 데스티니 가디언즈를 하고 제가 FPS를 굉장히 좋아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데스티니 1대 플스를 샀거든요. 데스티니 때문에 이제 2는 한글로 해주니까 너무 재밌게 하고 게스트 게임파밍도 해야 되는데 또 약간 뭐랄까 레이드도 있고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아서 하여튼 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의 다른 RPG 게임 수준으로 할게 많아서 천천히 하고 있긴 한데 템 날 때마다만 하고 있어서 이제 다른 분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좋긴한데요거손가락요거소리도진짜좋을것같아요밤에오다가하늘을봤는데진짜달이뒷방만하게떠있는거예요그리고뉴스도봤는데3D 귀청소영상은대체로이렇게이야기하면서귀청소영상찍은적이없는것같아요다른걸로는되게많이찍었는데제가왜그랬을까요왜없을까요굉장히큰의문이3D 가지고이렇게귀청소영상을찍은적이없더라고요얘기하면서말없는영상은그래도몇개있는데
큰 거 발견해서 찾아왔는데 이게 이렇게 면봉꽂이인데 꽃처럼 이렇게 돼 있는 면봉꽂이에요. 너무 이뻐서 사오긴 했는데 어때요? 이쁘죠? 진짜 연꽃 핑크꽃처럼 위에 이 면봉들이 연꽃수처럼 이렇게 돼서 그래서 오늘 하나 사오긴 했는데 작년에 추석에 제 배량이라고 롤풀 영상 만든 게 있는데 굉장히 오글거리는 연기로 만든 영상인데 갑자기 그 영상이 생각나네요. 추석이니까 추석에 만들어 해외 갈 때 한복 입고 촬영하려고 산 한복인데 촬영을 하긴 했는데 이제 막상 딴 데는 잘 안 입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얀색으로 사갖고 올 화이트거든요. 조금 색깔 있는 걸 살까 그랬나 조금 후회되더라고요. 핑크색 있었는데 핑크색으로 살 거 그랬어요. 너무 완전히 다 하얀니까 조금 소복 같기도 하고 요새 개량 한복들이 진짜 예쁘게 나와갖고 다 사고 싶은 많은데 이제 솔직히 잘 안 입고 다니긴 하니까 진짜 특별한 뭐 사진 촬영이나 뭐 이럴 때만 딱 입으니까 그리고 제가 원래 패션 전공이어서 전에 그 매량이 촬영할 때 입은 한복은 제가 만든 한복이에요. 근데 막상 또 한복 같은 거는 손이 되게 많이 가서 만들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물론 전공은 패션 쪽인데 지금 현재는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한복 요즘 많이 안 입으시는데 이렇게 남자분들은 좀 솔직히 멋도 안 나고 입기도 불편하고 해서 요새 여자분들 한복들은 개량 한복으로 굉장히 예쁜 것도 많고
편하게 나오니까 입을만 한데 남산복도 조금 멋지게 좀 예쁘게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말, 저 말 해갖고 무슨 말을 했는지 추석 연휴 한 5일가량 되는데 영상 올라갈 때는 며칠 남았을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항상 좋은 꿈